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예전 같지 않죠. 기록적인 폭우와 강력한 태풍까지 올해에도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기후위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축산업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자동차보다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닌데요. 지금부터 저 한돈이가 팩트체크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2021년 12월 환경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7억 137만 톤 중 축산업의 비중은 1.4%, 자동차, 항공, 철도 등의 운송 분야의 배출량은 그 10배인 14.4%를 차지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산업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면 에너지 산업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송 분야가 24.3%, 농업 분야는 9.7%로 나타났어요.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9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요. 미국 내에서 쓰이는 전기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우는 화석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 가축, 토양, 쌀 생산에서 발생하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6%로 조사되었어요. 어때요? 이제 축산업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는 크나큰 오해였다는 사실 아셨죠?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을 향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계에도 탄소 중립 흐름에 발맞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양돈장인 한돈혁신센터에서도 첨단 기술을 통해 돈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줄이고 가축 분뇨 발효액 순환 시스템으로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는 물론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축산업과 한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한돈이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려고요. 같이 참여해주실 거죠? 한돈이의 팩트체크. 다음에도 한돈과 축산업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